자, 일단 제일 긴 1지붕은 좀 불러줘봐요. 제일 긴 1지붕 5000에다가 요거 더해서 5100, 6100, 6100이었고 X라인 앵글 값, X라인 앵글이 아니라 10, 3.5, 150 올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지붕을 찾았음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지붕은 이제 말할 거 없고. 우리는 여기 요 부분을 못 왔어. 요 부분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룻대니까 여기는 지붕이 쳐지고 여기도 지붕이 쳐졌는데 얘는 오지도 못했어. 저 뒤로만 쳐졌어. 맞죠? 예. 외쪽 지붕 같은 거예요. 외쪽 지붕. 외쪽 지붕이라 하면 요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지붕이 한쪽으로만 쳐져 있는 거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맨날 요 방향으로만 이렇게. 아이씨. 맨날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그죠? 맞아요? 네.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쳐져 있는 이 지붕만 보다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 벽선이 보이러는구나 그죠? 오케이? 네, 외쪽 지붕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쳐졌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2600에서 600을 더 더하지 말고 오히려 빼라. 600을 덜 갔다. 그래서 얼마나 가면 된다? 2000만 가면 지붕의 높이가 나온다. 여기서 2000만큼만 가면 여기가 지붕의 높이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지붕의 높이. 그걸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노랗게 찾아놨더라. 이거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이것이다. 이해돼요? 근데 걔가 어디까지 쳐졌어? 알겠고, 이거 찾았고, 알겠고, 그게 어디까지 쳐졌는데. 그 지붕이 쳐진 게 보일 거 아니야. 깍꿍이처럼. 맞아요.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이 처진 애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맞죠? 이해되세요? 예. 이 처진 애가 이렇게 쳐졌으니까 이게 쭉 보일 거 아니야. 저 뒤로. 그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누구야? 결국 처음에 찾았던 6100짜리에서 600 나간 6100에다가 600을 더 더한 6700. 그게 바로 깍꿍이다. 이 6700이가 여기가 바로 깍꿍이 높이가 된다. 깍꿍. 요것이다. 깍꿍. 깍꿍은 항상 거기서 얼마를 내려라? 200을 내려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200을 내렸고, 벽체는 300을 나가주고, 300을 나가서 얼만큼인지 모르겠어. 맞죠? 얼만큼인지 모르겠어. 일단 300 나가서 이렇게 했고, 깍꿍이가 이 안에까지 오진 않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얼만큼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두께와 요 두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를 맞죠? 요거와 요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 투원쌤 보니까 여기 마감 칠한 것까지 계산을 했더라고. 이렇게 마감 방수 칠하고 마감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와까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여기서 그냥 직접 해보면 X라인을 다시 골뱅이 10,3.5 한 다음 제일 높은 거는 찾았고 그래 알았어 찾았어 제일 높은 거 찾았고 이게 이 높은 거를 우리 도안쌤은 그것까지 계산했어 이 높은 거를 마감 27한거 플러스 콘크리트 150까지 더한 거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기 찾았네. 여기 밖으로 600 나가서 지붕을 끝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끝내주고 거기에 얘가 오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지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있다 그랬잖아요. 벽선. 예, 안 보이던 그 벽선이 이제 보인다. 어떻게 아냐? 벽만큼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중심까지는 600이었고,
벽이 300 나왔으니 결국 여기까지는 얼마다? 300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300을 들어가면, 이 기울기에서 300을 들어가면 벽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폭에 여기 벽에 지나가는 선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깍꿍이를 그려줘라. 깍꿍이는 50, 100. 100은 잘리고 여기에 해치 300 간격으로 앵글은 셋, 착.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대충 기화가 얼마 되겠지인데, 그 기화를 굳이 한다면, 아 참, 이거 직각으로 얘를 돌려요. 로테이트로 카피 걸고 90도를 돌려요. 이 90도 돌린 거를 125세트 하면 서클의 2피, 125세트 하면 서클의 2피. 이거네. 이거 이게 60짜리 수키화거든요. 여기 꼭대기 이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나? 너무 빨랐나 이거? 다시 보여줘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요거를 로테이트로 카피 걸고 90도를 회전한 후, 뭐 60만 옵셋 해도 돼요. 이렇게 60, 수키화가 우리 60 옵셋 했으니까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수키화 올려놓은 거. 그 꼭대기 4분점을 쭉 가져다가 그려라. 지금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요건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네. 아이씨, 머리 아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런 건 좀 틀려도 돼요. 맞죠? 네. 이런 거 좀 틀려도 돼요. 아이고. 180 나오나? 나오네. 왜? 어려워? 영상 보면 알 수 있겠다.